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커트를 하러 오셨죠? 네. 네. 모델을 지원해서 오셨는데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십니까? 좀 약간 짧게. 얼만큼 짧게? 완전 숏컷 말고 좀 단발인데 좀 짧은 단발. 짧은 단발? 보호컷? 이런 거. 그런 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제가. 네네네. 보호 느낌으로? 네네. 혹시 이미지는 뭐 좀 세련된 느낌으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하고 싶으세요? 세련되면 되게 강해지죠? 아니요, 딱히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세련된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느낌 자체는 근데 지금 앞머리가 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더라도 조금 부드러운 느낌은 나와요. 앞머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얼굴형에서는 앞머리 자르시던가요? 좀 한번 선생님 보기에 괜찮은 걸로 한번 제가 알아서 잘라드릴게요. 지금 가장 고민이 뭐예요? 저요? 나이가 드니까 머리 손질이 옛날 같지 않아요. 잘라도 그러니까 커트가 어딜 가도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트 해놓고 나서 집에 와서 내가 머리 손질을 좀 하려고 그러면 미용실에서 했던 느낌도 안 나올 뿐더러 근데 젊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나왔거든요. 그게 안 나오고 아무튼 머리 좀 푸석푸석하고 흰머리도 이거 웨이브 하신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드라이로 피신 거예요? 네, 그쵸. 지금 감으면 약간 웨이브 나오죠. 저는 되게 직모예요. 파마를 해도 사실은 파마가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좀 무겁다 생각을 안 드시면 무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자를 때가 좀 오늘은 속에 있는 머리를 조금 자를게요. 속에 있는 머리를 층을 좀 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속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그 윗라인에서 이렇게 덮고 속에서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만져보면 너무 작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렸을 때만을 머리가 이렇게 꼭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커트는 턱선 조금 아래로 와줄게요. 한번 짧게 나갈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이동을 할게요. 이거 대충이요. 어떻게 모델을 지원하게 되셨어요? 그냥 미용실 마땅한 데가 없고 어디 가자니 그렇고 근데 영상을 봤어요. 몇 군데 영상을 계속 봤는데 선생님 하시는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진짜 다른 데 가셔가지고 이제 실패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다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왜요? 아니 그 기대 유튜브 기대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니요 그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머리는 솔직히 이제 미용사 입장으로서 말을 하면 이게 소재가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떤 소재 하면 되게 예쁜데 어떠한 분들은 또 되게 그렇게 하면 안 예쁘거든요. 제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세상을 다르긴 한데 진짜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관리를 취할 수 있어서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난감한 머리인가요? 아니요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 이 정도는 그래도 손질은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네, 저 손질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원래. 네. 근데 요새 원래 제가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만두셔가지고 아예 그만두시고 해외로 가셔가지고 스토커 아니 그게 아니라 딴 사람 마음이 잘 안 들어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가벼운 느낌이라고 하나도 안 들려. 제 얼굴이 좀 표정도 그렇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래요. 항상 누가 사람들이 아니 맞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이런 네. 좀 세 보이는 좀 원했었거든요. 그렇게 이미지를 완전히 다 맞추신 건 아니겠지만 지금 머리는 뭐라 그러지?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끝처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세련되게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뭘로 여쭤봐요? 매직의 느낌은 뻣뻣하죠. 살짝 더 좀 깨끗하죠. 깨끗한 느낌은 굉장히 좀 차갑다 느낌이 있어요. 고객님 약속이 많죠. 뭔데요? 솔직히 보통 사람보다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아요. 많기 때문에 드라이를 뽀글뽀글하게 해놓으면 부드러운 얼굴에 뽀글뽀글한 이미지를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좀 잘 말해주세요. 바보같다 보인다 그걸 더 강조하는 맞아요. 강하겠죠. 맞아요. 이미지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다른 이미지를 생각하고 바꾸시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라 어떤 분들이 이거 또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렇게 아니야 너무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아무튼 답은 없는데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자기 얼굴이 어떤 형인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많은지는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귀여운 얼굴이 있죠. 제가 귀여운 장사잖아요. 또 서나오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노란색 막 보릇 이런 거 있잖아요. 별, 이런 막 알대로 귀여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좀 정말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미지가 항상 고민이 되고 괜찮으세요? 안전만 먹어요.